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주장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름 만에 다시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철우 지사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서울시가 이것저것 예산을 보태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는데요. 소속 정당도 입장도 판이한 두 단체장의 이례적인 협력 배경을 홍석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북 도청에 도착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철우 도지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환담에선 경북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샌드위치 구간은 전부 쉬어라 그랬는데 이왕 온 김에 가수도 다 오라 그래갖고 한 열흘 있다 오고 있어. 과거에 우리가 서울이었는데 지금은 천년 후에 서울은 그렇게 가져가시가지고 옛 서울을 좀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사람도 보내주고. 이어진 상생교류 협약에서 양측은 농산물, 귀농지원, 서울 경북 관광패스 등 7개 분야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이철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 농부 파견과 청년 시범마을 창업 사업에 서울 청년 70명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인건비와 팀당 최대 5천만 원의 창업 비용도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고 또 우리 농산물을 서울에 가서 직거래하고 그야말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시정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 지방 상생 사업에 2,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뒤 지난달 구미와 의성을 잇따라 찾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으로선 대권 행보 반경을 서울 밖으로 자연스럽게 넓히면서 동시에 취약 지지층인 경북 방문의 명분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청년 창업과 내년 대구 경북 방문의 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우리 대구 경북 관광을 홍보하는 데 적극 배려해 주기로. 다만 서울 일각에선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을 돕는 데 대해 거부감이 적지 않은 만큼 두 지역의 이례적인 협력이 계속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